안녕. 반가워.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제로기간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림에 새로 오픈했다는 네 매장에 와봤는데 애니통에 와봤습니다. 애니통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브컬처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뭐 노벨이나 아니면 만화책이라든가 프라모델 피규어 다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매장이 넓어서 원래 평소에 인사를 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드리는데 넓어서 못 드리고 일단은 앞부분에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스피드 배틀 펌프라 졸립 스피드 배틀을 한다고 합니다. 상품이 뒤에 있는 액시언인데 일단은 2등 3등이 이거래요. 요즘에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애니메이션 컬러 퍼스트 그리고 근래 나왔던 RG 조니 라이든까지. 그래서 일단 매장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쪽은 쭉 서적입니다. 이제 일본 원서도 조금 판매를 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이트노벨이나 아니면 코믹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메카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작품명은 아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핫하다는 이런 도쿄 구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야기 시리즈라든가 이런 게 저도 작품명은 잘 아는데 내용은 잘 몰라요. 라이트 노벨 쪽을 잘 안 읽어봤어 저도. 건담은 좀 읽었습니다. 네, 물론. 근데 라이트 노벨 쪽에서 그 좀 뭐라 그래야 돼? 애니메이션화 된 것들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이라든가 이게 저거잖아요. 사이카노였나 줄여서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뒤로 가면은 또 뭐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네. 리제로도 있다. 리제로. 예. 네. 이런 거라든가 굉장히 이쪽은 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종류가 저도 지금 다 알기는 힘들고 이쪽에 이제 건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컨버지죠. 컨버지랑 메탈 빌드로 되게 보이고 밑에 퀴즈랑 컨버지랑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귀여운 친구들. 야 조금 놀란 게 이쪽에는 제일복권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촬영하면서는 일단 페이트랑 하이큐랑 은혼 제일 복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혹시 된다면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떤 작품을 할지 모르겠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피규어와 건담 프라모델이 훨씬 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뭐 트레이딩 피규어라든가 이런 걸 좀 판매하고요. 시관들이기는 한데 이게 아직도 있는 게 좀 놀라운 거는 이런 거 코스믹 라이트 시리즈. 제가 이거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든 친구라든가 사실 샴블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보일 때 샀어야 되는 애들이 조금씩 보여요. 네, 조금씩은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굿즈들 다양한 애니메이션 굿즈들도 판매한다고 하고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넨도도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속 건프라가 안 나오고 이제 본격적이긴 한데 네, 피지 엑시아가 이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할인 이벤트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9배 판매하시면서 거기에 신제품인 경우에는 5%를 더 할인을 해서 판매하신다고 해요. 쌓여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건프라가 놓여있습니다. 약간 좌판 나온 느낌이기는 한데 보는 맛은 있네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아까 봤었던 RG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유니콘이라든가 다 이쪽 칸은 다 RG였어요. 그래서 쭉 누르면은 유니콘 그거랑 이쪽에 일부의 다른 RG들도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도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혹시 도색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오셔가지고 네, 다양한 도료들 구경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이아노스랑 IPP랑 뭐 군제랑 이런 것도 있고 타미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는 공구 관련된 것도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바로 구입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수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돌면은 프라모델들, 이쪽은 스타워즈, 이쪽은 일부의 한정판들. 그래서 뭐 웹 한정판으로 판매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랑 함께 이제 뭐 다른 스타워즈 프라, 다른 이제 비건담 프라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구판 프라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약간씩 있는데, 이제 건담이 아닌 프라 모델들 중에 굉장히 좀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바인 시리즈도 그런 그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보고서 조금 반갑기는 했어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예, 뒤쪽에도 건담 프라모델이나 에바 프라가 좀 옛날 구판 버전들이 이렇게 살짝씩 있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10마츠나가 작구거든요? 근데 100분의 1 스케일인데 가격은 1000엔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고, 아 그만큼 이제 부품 수가 적고 그런 건 있겠죠.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싼 맛에 구판 프라는 또 재판을 많이 안 하니까 보는 맛이 있죠. 이쪽에 SD! 놀란 것 중 하나, SD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너가면 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았으나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도 여러 개 있고, 수량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를 하나 사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에서 좀 놀랐던 게 구판 예전에 나왔었던 SD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래 이제 재판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SD들도. 그래서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더블 자타 있죠? SD 더블 자타 진짜 변형을 다 합니다. SD임에도 불구하고 변형을 다 하기 때문에 강추하는 SD 중 하나예요. 그거랑 제가 강추하는 게 지용. SD 지용 진짜 강추하거든요, SD 라인업에서는 진짜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깔끔한데다가 얘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퍼펙트 지용이 돼요. 그래서 프라인데도 불구하고 만지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SD임에도 불구하고 만지는 맛이 있어요. 조형도 괜찮고 정말 순수 SD 같다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들고. 언제 겁니까? 요즘엔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네,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서 좋네요. 덴드로비움. SD 덴드로비움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조립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간단간단하고 스테이맨 따로 만들어지고 좋습니다. 퍼펙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점이 스카이 글래스퍼가 들어있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괜찮은 부분 같고요. 그리고 시드 SD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느와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포스 임펄스 같은 경우도 얘 어깨의 그런 파츠의 조형이나 이런 것도 참 좋았고 만지는 맛이 있었고, 데스티니 진짜 잘 나온 게 빛에 나게 들어있습니다. SD인데 빛에 나게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데스티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랑 저쪽에도 이제 조금씩 프라가 있는데 이제 더블로 관련된 SD라거나 이런 게 조금씩 보이고 있죠. 이제 가장 구석으로 들어오면 이제 퍼펙트 그레이드부터 해서 큰 이제 PG나 아니면 건프라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 나왔던 벤시 노린이라든가 구판 이제 60분의 1 친구들이라든가, 야 조형 보세요. 아 손 뭉툭한 거 보세요. 아 귀엽습니다. 아 얘 이게 2500엔 밖에 안 해. 60분의 1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거대한 박스들, 피지라든가 아니면 메가사이즈 같은 그런 박스들도 보이고, 이쪽에는 과거에 나왔었던 MG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요 근래 나왔었던 MG도 보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등급 100분의 1 시리즈. 그래서 철혈의 오퍼스 무등급 100분의 1 시리즈도 있고, 더불어 시리즈도 요 근래 재판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MG 유니콘 라인업이네요. 다 유니콘. 예, 케이지가 볼만한 케이지. 코팅이 볼만한 페넥스. 그거랑 이제 일반 영상판 유니콘. 하지만 MG 유니콘은 보정성이 다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슬프죠? 그 외에도 이쪽으로는 다 나머지는 HG들. 쫙 HG. 근래에 보기 힘들었었던 에이지 프라들, 언제적 에이지 프라인데 벌써 아직도 재판 거의 없었거든요, 에이지는. 야,
보라도라든가 개인적으로 제이드라 조형이 참 좋기 때문에 제이드라 강추합니다. 네. 이제 빌파 시리즈도 거치고 하면 철혈 시리즈랑 뒤쪽으로 이제 HGUC들만 쫙 모아놓으셨는데 이쪽으로 오면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메사라. 야, 이 메사라의 이 변형 기믹을 재현해 놓은 게 진짜 압권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메사라 저 변형을 프라모델로 재현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쪽 안쪽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더불어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잘 보기 힘들었었던 것들도 많이 보이는 특히나 오라이저 단품이라든가 그리고 지에나처. 야, 지에나처도 예전에는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예, 지금 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이런 뭐랄까 기쁨이 살짝 이제 속에서부터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예. 이쪽도 이제 다양한 프라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은 게 요거. 이제 아마 이것도 애니원이나 그런데 이제 빌파 방영 당시에 기념으로 이제 예, 이벤트로 풀었었던 것 같은데 골드 코팅 없죠? 일반 한정 편들은 없어요 저기. 예. 이쪽은 이제 영혼은 제일 복권으로 풀렸었던 유니콘 헤드고 이게 이제 페닉스 예, 타입 RC의 실버 코팅인데 저기 안에 DVD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그 뭐지 레콩기스타 배경으로 페닉스가 등장하는 그 예, GFT에서 그 나눠줬었던 그 한정판이죠.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2층에 고토부키아라든가 다른 업체들의 프라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올라오자마자는 슈퍼로봇 초합금이 좀 보이네요. 슈퍼로봇 초합금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반다이에서 발매한 이펙트 세트라거나 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메탈 콤포짓 관련된 이제 혼웹 상품들 있죠? 그쪽 상품들이 좀 보이면서 로보톤도 있군요. 다양하게 있기는 하네요. 안돼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로보톤도 요즘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사고 싶은데 사실 사고 싶은 게 꽤 있는데 못 사는 게 더 많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쪽에 이제 반다이가 아닌 다른 업체일 거 뭐 웨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오우야 레드미라지가 있네. 5스타 스토리지도 굉장히 라인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구하기 힘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희소 가치가 좀 레어한 게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랑 아 이쪽 반대쪽으로는 고토부키야. 이쪽은 에바. 이쪽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푸암걸. 푸암걸들로다가 이렇게 한 줄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우라이의 다른 컬러라든가 스틸렛이라든가 아키텍트 아 후레스베그 이쁘긴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후레스베그는 소체가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마테리아의 예 노말 버전, 화이트 버전, 바제랄드 등등등 이노센티아 뭐 너무 많다. 예, 푸암걸도 진짜 나도 헷갈려 죽겠어요. 이쪽도 이제 고토부키아인데 이제 다른 프라들이죠. 뭐 이제 아머드 코어라든가 아니면은 아 롱맨이 롱맨아 10일 나온다며 10일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싶은 그 조이드도 보이고요. 아 이쪽 아 슈퍼로봇들 슈퍼로봇 레전 OG 얘들 슬레이브 게미르가 있네. 와 이것도 어지간히 인기 좋은데 이것도 언제적 아오시마 사이버 포뮬러냐? 진짜 오래됐는데 되게 많다. 우와, 뭐 다 사이버, 야 이거 다 사이버 포뮬러, 다 사포야? 예전엔 사포 프라가 진짜 없어서 못 구했던 라인업인데, 야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네, 매장을 둘러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매장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니통 점주님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애니통의 대표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실 수도 있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기 힘드시면 절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통을 맡고 있는 대표 성인더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쑥스러워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애니통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애니통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건프라하고 그다음에 만화책 라이터 같은 서적하고 서적. 네. 그다음 캐릭터 상품 있는 굿즈 해서 약간 그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남녀노소 와서 함께 다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기본적으로는 좀 종합 합의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합의샵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근데 보통 이제 확실히 프라모델 있고 피규어는 있는데 서적이 있는 곳은 드물거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치면은 어찌 보면 이제 남녀노소. 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예.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확실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동선이 너무 확실한 게 여자분들 쪽에서 네. 라이트 노벨 보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셔갖고 부츠까지 딱 선회하신 다음에 아 이렇게 돌아서 네. 이렇게 보고 네. 보고 나서 갑자기 동영상 봤을 때 뭐 마징가 Z가 왜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건프라 쪽 보시는 분들은 부츠류나 만화책은 바로 가로질러 가셔갖고 네. 건담 쓱 보면서 역시 옛날 게 재밌어라고 네. 동영상 궁금하다 보니까 서로 딱 떨어져 있는 관계긴 한데 다들 좋아는 하세요. 확실히 동선이 촥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했네요. 네. 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다 책 서적이었고 왼쪽으로 되니까 프라모델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제 공식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약간 이제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프라모델을 어떻게 접하시게 됐는지. 당연히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암호 회사. 네. 많이 찍어냈던 것들도 그렇죠. 만들 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점점 뭐 꿈을 키운 건 아니었는데 네. 그쪽으로 하다가 제가 원래 게임 쪽에서 마케팅만 15년 정도 했는데 일본 근무하고 이럴 때 궁극적으로는 같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고민하다 차린 게 이제 보통 연습을 한 2년 했었고요. 온라인 쪽에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준비한 게 애니통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했었죠.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시장 조사를 했던. 그러면은 게임 쪽에서 업무를 하셨다 그랬는데 예. 혹시 게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했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라그나로크 쪽 라그나로크? 옛날 거 나오죠. 실온라인 쪽 실온라인 건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한 그 다음에 일본 근무하다가 와서 아프리카 TV하고 마지막에는 웹전에서 야쿠르트 좀 하다가 긴 여정 끝내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긴 여정을 끝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애니통이 이렇게 굉장히 좀 넓고 복층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복층이 있는 데는 많지가 않거든요.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 복층을 2층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우선 서울 지역에는 보면은 남녀노소 예. 이제 서울에 놀만한 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다녀봤지만 이제 판매만 위주로 돼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게 어차피 게임 쪽도 비슷하게 이제 커뮤니티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아, 네. 네. 왜냐면 주위에서 하도 이제 오독이라는 상황.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시장이라서 아직은. 아직은. 근데 갈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자리 알아보다고 왔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나이트였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예, 입구에서 딱 보니까 여기가 높은 높이가 있길래 오케이. 여기를 복층으로 써서 물론 이제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예, 후딱 해서 단순히 만든 것 뿐만 아니고 올라와서 네. 같이 이제 즐기고 예,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커플들 와서 네. 같이 만들고 가기도 하고 물론 배 아프긴 한데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어린 학생들 와서는 네. 이제 PC방 안 가고 같이 만들고 놀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저쪽에 방명록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여자분들 와서 아까 말씀드린 젤 볶고 이런 거 뽑아서 네. 막 웃으면 꽝이에요. 네, 꽝 나서 다시 내려와서 또 뽑고 그러기 때문에 웃으면 꽝. 네, 웃으면 꽝. 아 놀라면 당첨인 거고. 네, 그렇죠. 놀라면 당첨, 웃으면 꽝. 그래갖고 많이 즐기는 공항이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 근처에는 이제 공방분들이나 아니면 모임 갔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네. 이렇게 그 모이는 기지죠. 거기서 집결한 다음에 같이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시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커뮤니티 공간으로 네. 많이 활용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테이블이 많거든요. 제 뒤쪽으로도 테이블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정모를 해도 예, 정모는 하고 있습니다. 연락 와서 하고 계시고 좋은데? 언제든지 연락 받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특별한 건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자리만 이렇게 예, 하셔도 어. 그 재미있는 모임 자리가 되니까 마음껏 하고 싶다가 하고 계시네요. 아 좋다. 아 근데 그 방금 잠깐 게임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 합의 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게임이 없거든요? 예 네, 게임 혹시? 예 지금 오시는 분마다 네. 남자분들 당연히 이제 게임 없냐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업체하고 지난주 협의를 해서 지금 입구 부분에 뭐 각종 게임기하고 시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달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예,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완전체가 서적과 책과 만화책과 프라와 피규어와 게임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아, 그 주위에 오시는 분들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뭐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들어오시면 계속 뭐 해도 모르니까 했든지 해지는지 모르니까 한참 있다가 나가게 돼요. 여기 또 지하 1층이라 진짜 밖에 안 보여요. 밖에 안 보이고 뭐야 그 시계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벽이나 이런데 시계가 없어요. 창도 없죠 당연히. 진짜 들어왔다가 한참 놀고 가면은 뭐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가면 1시간 2시간 지나가 있겠다. 네. 최소한 1시간이고만 뭐. 네, 그래서 커플들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저희 네. 9시 문 닫는데 그때 모르고 계속 작업을 하시니까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보내는 분들이 있죠. 무시무시한 공간이네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게 참 뭐 기쁜 일이니까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애니통이 혹시 온라인샵 같은 게 있나요? 아, 우선 온라인샵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요. 네. 왜냐면 매장 중심으로 간 그 막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온라인도 갈 수 있긴 한데 우선 이쪽에서 모아놓고 장기적으로는 각 그 전국 지점에 저희가 직영탑처럼 관리를 그냥 내주는 프랜차이즈 이런 안 좋은 그런 거 말고 상품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온라인샵을 계획하고 있어갖고 그거는 저희가 아마 내후년 예, 정도를 목표를 해서 예, 진행을 할 거고 아 그럼 지금은 홈페이지가 다 샵 온라인샵은 없는 거고 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을 때는 그냥 온라인 페이지만 있었어요. 소개 페이지 같은 거 예. 그러면은 뭐 애니통 소식 같은 건 어떻게 접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애니통을 그 녹색 창에 예, 검색을 하시면 그 당연히 지도도 나오니까 네네네 없고 저희가 어떤 지하 5층 아까 광고가 되버렸는데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되니까 전화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2시간 물으니까 이런 방송 처음이죠. 네, 이렇게 오셔서 언제든지 멀리서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SNS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이랑 예.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네, 이쪽 분이 여자가 많습니다. 구주들 네, 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를 저희가 입고가 되면 당일날 사진을 올리니까 그걸 보시고 네,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그럼 저 할인 이벤트 같은 것도 하던데 예. 그것도 정보가 올라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어쨌든 뭐 신작 나오면 책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렇죠. 어쨌든 신작 나오는 데서는 알리고 약간 서비스 차원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번에 존이 라이덴 쪽도 그랬지만 네. 상품을 한 두세 가지 선정을 해서 지금 추가로 5%나 10% 해서 한정 수량으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빨리 네, 빨리 와주시면 어쨌든 좋은 득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관심 네, 신제품이 발매하고 약 일주일가량 예. 예, 후다닥 그 사이에 와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찌 보면 이제 샵이라는 곳에서 뭐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회원 같은 등록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온라인 샵이 따로 없으니까 예. 혹시 그런 게 있을지 예, 그 카운터에서 예. 아주 작은 양식에다가 가입서 쓰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쿠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얘기하시면 자동으로 5% 구매 책이든 굿즈든 전부 다 상품 5% 누적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할인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잠깐 한번 왔다가 하고 가긴 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5%에 5% 적립이 있군요. 자동으로 됐습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요겁니다. 요거 저도 이제 신제품 소식 때 아 뉴스 때 예. 그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건담 조립 스피드 배틀 하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위 상품이 무려 퀴즈 엑시아인데 라이팅 모델은 아니지만 요거는 뭐 참가 자격이라는 거 뭐 간단하게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참가 자격은 크게 따로 뭐 참가비 이런 거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대신 저희 회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일명 오셔서
그 1만 원 이상 구매. 아무래도 그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해서. 네, 저희 회원이시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신청서 내주시면 입구에서 접수를 해드리고 그다음 행사 예선전 할 때 연락을 따로 드려서 참가하시면 아무 갖고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갖고 풀라도 만드실 때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만점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건 좋네. 아, 좋다. 네. 여기 보면은 경합 품목이 HG래요. 그럼 HG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건 참 좋네요. 아, 그럼 이거 HG는 이건 따로 공개 안 하시는 거죠? 아, 그 형평성을 또 위해서 리퍼나 공군은 당연히 똑같은 걸로 제가 공급드리고. 왜냐면 그 중국에 내가 등장하면 또 스피드가 다르죠. 그럼 또 제외하고 HG는 당일날 행사할 때 딱 공개한 순간 그거 보고 빨리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재미도 좀 그럴까? 알겠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이거 행사할 때 저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그 알겠습니다. 지키니까 안 되신다. 놀러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니통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아까 잠깐 뭐 전국으로 지점을 낸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이런 엔터를 같이 즐기는 하나의 유저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즐기기 싶어서 확대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검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증거 이거가 재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나지 했지만 계속 그렇죠. 포함해서 안 좋게 왜냐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좋은데 건담을 만든다 싶은 거 재미는 왜 저거 안 하나 싶은데 그게 이제는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일부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만화를 보는 사람이 또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당한 문화고 자기의 개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함께 즐길 공간이 또 아직은 온라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프는 오프라인이 거의 없죠. 네. 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 많이 받아주고 하면 좀 더 큰 문화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큰 그림 네, 재밌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재밌는 세상. 재밌는 세상 이게 포인트네. 그리고 저희가 슬로건 어쨌든 취미가 통하는 세상으로 취미가 통하는 세상. 네. 좋네요. 요즘에 이제 본인의 취미를 숨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는 내 취미를 밝히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는 자기 어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이쪽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애니통 이렇게 살펴보고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재료이 간단 여러분들 댓글로도 제보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통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몇 달 정도 됐죠.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위치는 이제 신림역 인근입니다. 네,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료이 하세요. 안녕. 아버지 다음 시간에 봐요.